예, 좀 드시게요. 예. 이러다가 못 마시고 뭐못 드시고 끝날 것 같아요. 맥주 한번 같이 건배 좀 하실까요? 맥주. 예. 네. 위하여. 네. 네, 초록별님 어서 오세요. 예, 지금 맥주 한잔 하고 있습니다. 예, 위하여. 예. 그리고 뭐 합당에서는 못 해봤지만은 저는 뭐 많은 거 도전해보고 싶어요. 뭐 캠핑도 도전해보고 싶고 저는 야외에서 수련을 많이 했거든요. 젊은 날에 예전에 뭐 말씀드리지만은 한 2년간은 야외에서만 생활했기 때문에 뭐 비박 그리고 뭐 캠핑 저 예, 여기 뭐 먹방은 아니지만 원래 이렇게 음식 이렇게 해드리고 손으로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던데. 예. 예. 먹방도 좀 해보고 싶고, 수행자가 하는 먹방? 왜냐하면 이제 기운을 다 느끼잖아요. 뭐가 들어가면 몸에서 태식한 이후로는 기운이 돌아요. 이렇게 하면서 음식 감별도 돼요. 특히 소고기가 제일 좋죠. 소고기가 제일 좋고, 채소나 야채가 제일 신선하고. 네, 여러분도 만나게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말씀. 근데 이제 돼지고기나 이런 거 들어가면 또 몸에서 좀안 좋게 반응해요. 탁한 음식 들어가면. 예, 확실히 돼지가 안 좋구나라는 것도 예전에 느꼈는데. 승자의 먹방 이런 것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도담 나누면서 이런 것도 괜찮고요. 뭐 이야깃거리는 뭐 끝이 없죠. 뭐 저는 원래 옛날에도 좀 아이디어 뱅크 같이 이렇게 그런 뭐 메뉴 개발하고 이런 거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 네, 음식 감별도 괜찮잖아요. 좀 특이하잖아요. 일반 먹방 말고 막 엄청나게 많이 드시는 건 너무나 많으니까 그런 먹방이라는 것은 이제 그분들 전공 분야지 제가 전공 분야는 아니고 그렇게 많이 못 먹어요. 그리고 그때 살쪘을 때는 가능한데 지금 이거 많이 줄어가지고 네 먹방도 좋고 불방 캠핑도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수행하다가 좀술 한잔 기울이다가 이렇게 아유 철벽님 네, 감사합니다. 예. 수행자 먹방, 도담 이야기 재미있네요. 예, 괜찮죠. 이우성님, 멘토님, 저는 호흡 수련이 조금 진전이 되면서 사람이 많은 모인 장소나 쇼핑몰에 가면은 몸이 아프고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예. 이런 현상 있죠. 저도 다 겪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기운이 차고 더그 바깥 기운을 외기를 이겨낼 정도 되면은 극복이 된다고 봅니다만은 그전에는 좀 시달린다고 봐요. 아니면은 음식을 좀 탁하게 드시는 것도 아주 추천할 건 아닙니다. 음식을 탁하게 먹으라고 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생식을 하고 뭡니까? 아예 고기를 좀 이렇게 화식을 끊고 고기를 생식으로 이렇게 바꾸고 그다음에 술 담배 전혀 안 하고 돼지고기, 닭고기. 돼지 닭은 좀 냉하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저도 닭을 좋아하지만은 예, 그래서 하약 드실 때 돼지고기, 닭고기를 좀 삼가하세요 얘기를 할 겁니다. 예. 근데 그걸 다 끊고 고기도 소고기만 먹고 이렇게 한 1년을 수행해 봤더니 밖에 나가면 휘청휘청해요. 몸이 힘들어서. 술 드시면서 얘기하시죠. 아, 너무 얘기만 하다 보니까. 근데 글이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저는 막 사람 몇분안 오셔가지고 글몇개안될줄 알았는데 너무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맞아 마시고. 예. 네, 치킨도 먹는다 그랬는데 너무 엘님 감사합니다. 먹을 때마다 감사하네요. 뭡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봤는데 30분 걷는데 식은땀이 너무 나더라고요. 북한산에 살 때인데 식은땀이 너무 나서 지하철 탔는데 그 원래 뭐 지하철 타면 기둥을 안 붙잡는데 그 손잡이를 안 잡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손잡이를 잡고 있었어요. 그 정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남이 앉았다 일어난 자리에 앉았는데 그 사람 에너지가 탁기가 온몸으로 흡수가 되더라고요. 올라와서. 그래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다시 북한산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자주 안 나와야겠다. 근데 그때 생각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너무 맑으면은 이게 좀 스윙해. 근데 뒤승보살이
사회를 거부한다는 게, 세상을 거부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 또 폐식도 했는데, 단학도 했는데. 근데 내가 뭐가 문제일까라고 봤을 때 몸을 너무 맑게 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좋았어요, 맑게 한 게. 몸에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자연 같고, 몸이. 너무 맑게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는 내가, 할아버지가 말하는 그런 대승보살도, 그런, 대중을 위하는 그런 모임도 하고 싶고, 그런, 뭐라 해야 되나, 꿈이 많은 청년이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좀 먹기 시작하고, 맛있어요. 또 배가 아프더라도, 냉해지더라도 견디고, 뭐, 설사하고 또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화식도 다시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다시 나가봤더니, 괜찮아요. 물론, 퇴식을 했으니까 주천을 돌리는데, 돼지고기가 들어가면은, 아, 소고기는 스무스하게 이렇게, 불에 타가지고 녹아서 밥이나, 순수한 밥이나, 정에 제일 좋은 것은 순수 밥이나 소고기가 좋은데, 돼지고기에 들어가면 몸이 좀 탁해지고 냉해지니까, 한참 불로 태워도 그 냉기가 잘안 가시고, 그러다가 그 탁기가 가시면은 정으로 이렇게 승화돼요. 되긴 하는데, 해보면은. 근데 이렇게 약간 고생해서 음식을 먹더라도, 설령 하더라도, 추천을 돌리더라도 이게 더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만나고 이러는 게더 맞지. 너무 맑게 한다고 오히려 저한테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생활 하는데. 그래서 그래도 적당히 맑게 하신 걸 억지로 탁하게 하라 이런 건 아닌데 좌우지간 좀 적당히 좀 이렇게 섞어서 하시고 사람도 만나시고 기운 뺏기더라도 말 많이 하고 사람 만나면 수행자가 좀 기운을 뺏기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을 바꿨어요. 그냥 보시했다. 누군가 내 에너지 가져가서 좀 편해졌으면. 본인이 배양한 에너지 아니더라도 수행자가 닫으면은 에너지가 그렇게 그쪽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찬물과 더운 물이, 맑은 물과 흙탕물이 섞으면은 약간 이렇게 중성이 되듯이 이렇게. 그래서 누군가한테는 나는 그 재물이 많지 못하니까 재보신을 많이 못해도 가끔 후원이나 기부는 합니다. 근데 재보신을 많이 못해도 아, 이렇게 에너지를 나눠주는 것도 뭐 지금 벚꽃이 하는 거고요. 나눠주는 것도 그것도 좀 보시하는 거다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기 시작하니까 좀 뺏기는 게 이렇게 안타깝거나 아쉽진 않더라고요. 예. 그렇게 조금씩 이겨나가면서 좀 단합하는 에너지가 길러지면서 나중에는 극복이 되더라고요. 좀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딱 그렇게 본인한테 말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힘이 나신다니 뭐이 시간이 도움이 됐다니까 다행입니다. 한 시간은 넘었는데, 한 반까지만 하죠? 한 시간 12분이니까, 20분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랜만에 뵀으니까, 예. 너무 안 드신 것 같아서요. 저도 먹겠습니다. 아까 다리 먹었으니까, 뭐, 예, 가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한번 비추고.